안녕하세요. 자연주의적인 치료법으로 정신신경질환을 고치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ADHD의 진짜 원인 찾기라는 주제예요. ADHD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1년의 긴 강의들을 할 텐데 오늘은 첫 출발로 ADHD 진짜 원인 찾기입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제가 이렇게 달았는데, 부제는 그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의 원인 제대로 이해하기. 이 질환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그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게요. ADHD의 원인을 갖다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ADHD가 뇌신경질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네? 뇌신경질환이다. 즉 뇌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한 신경계 이상질환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 생각들은 부모님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하기 쉬운 생각은 애가 산만한 아이다. 즉 성격이 좀 그렇게 산만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아이의 단순 성격 장애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센터 가서 일반적인 심리치료나 놀이치료에서 성격을 조금 안정시켜주거나 성격을 조금 더 교정시켜주면 애가 산만한 게좀 덜해지겠지 하는 방식으로 되게 단순하게 센터들을 찾는 방식으로 이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런 성격 문제 아니에요. 심리 문제도 아니고요. 이것은 현대 질환에 있어서 뇌조직의 이상 발달.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고 이상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뇌신경질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현대의학과 과학적인 합의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이해하는 게 맞죠. 즉, ADHD 아이가, 우리 아이가 ADHD 아이라면 그이 아이의 머릿속에서, 뇌 속에서 신경계에 뭔가 이상과 변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교육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아이의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다. 뭔가 이 아이의 뇌가 고장나고 있다. 뭔가 이 아이의 뇌에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해야, 정확한 접근을 할수 있어요. 이 ADHD가 뇌신경질환이라는 증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미 제출이 되고 있어요. 여기 간단한 몇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MRI 촬영에서도 확인을 하는데 전전두엽의 피질의 두께가 얇은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ADHD 애들은 전전두엽. 그다음에 뇌파상에서도 확인이 돼요. 특히나 전두엽의 뇌파가 미약한 것들이 통계적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ADHD 약이 반응하는 거 보면 알수 있죠. 리탈린, 콘서타 뭐 이런 그 ADHD에 사용되는 약이라는 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추가해서 증세를 호전시키는 거예요. 즉, 약물 자체가 아예 뭐 성격을 바꾸거나 이런 게 아니라 뇌에 기능적으로 작용을 하는 신경절단 물질에 개입을 하는 거죠. 이게 뇌신경이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약이 효과를 내는 겁니다. 심리적 이상이라면 이런 걸로 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ADHD는 뇌신경질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신경 이상. 우리 아이들의 뇌에 뭔가 이상이 생기고 있다. ADHD 아이들은 뇌에서 뭔가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왜 이런 이상이 생기고 있는 걸까? 할때 원인에 대해서 이제 규명을 해야만 치료로 나갈 수 있는데요. 이상이 발생하는 원인에서 가장 흔히 얘기하고 있는 게 유전 원인이에요. 즉, ADHD의 가장 큰 원인은 유전입니다라고 현대의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틀린 말 아니에요. 도대체 유전이 아닌 질환이 요즘 만성적인 질환에서 드물 정도죠. 모든 질환에는 대부분 유전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ADHD가 발생하는데 가장 규정력이 큰 질환은 유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가 없는데, 유전만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숙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숙명론. 숙명론 뭐냐? 고칠 수 없어요.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에요. 우리 애는 뇌에 ADHD인데 이거는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이런 숙명론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ADHD 증세가 있다가 성장하면서 좋아지고 매우 정상적으로 되고 어릴 때 굉장히 급격하게 좋아지는 애 수없이 많이 봐요.
유전 원인으로는 갖다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기계적으로 숙명적인 유전에 개입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다가 유전 원인을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현대 사회에서 급증가하는 경향을 해석이 불가능해요. 유전이라면서 그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율이 비슷해야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100년 전에도 ADHD 증세는 있었고 100년 전에 ADHD 아동이 뭐 만 명이 한 명이었으면 현대에도 ADHD는 만 명이 한 명이어야 돼요. 그런데 증가하잖아. 많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 강도도 비슷해야 돼요. 옛날에는 약했는데 증세가 이 정도였으면 지금도 강도는 비슷해야 되는데 대단히 분명한 거는 ADHD도 확실히 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증세도 확실히 격렬해지고 있어요. 이거를 그 현대의학에서는 자꾸 부정하려고 그래요. 유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확실히 늘고 있지만 진단 기술이 좋아서 늘고 있는 것이지 진짜로 늘고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건 뭐랄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지. 당장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우리 때에 제가 한 반에 100명 다니던 시대에 학교를 다녔는데 선생님이 말할 때 토닫는 애 없었어요. 막 선생님이 말할 때 주구설수 떠드는 애들 없었어요. 선생님이 말할 때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그런 애들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현상들이 지금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ADHD는 확실히 늘고 있어요. 그리고 ADHD 증세도 확실히 심해지고 있고 이걸 유전 원인론으로는 얘기할 수 없어요. 다만 유전적 경향은 있습니다. 즉 유전적 경향이 있다라는 건 부정이 되지 않아요. 자,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 ADHD 아동하고 부모와 상담하다면 아빠 닮았어요. 맞습니다. ADHD 증세는 부기 유전적 경향이 강해요. 유전적 경향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해요. 유전적 경향은 있는데 ADHD 자체가 유전되는 건 아니에요. ADHD를 만들 수 있는 경향이 유전되는 건데 그건 뭐냐? 좋은 거예요. 좋은 거. ADHD라고 규정할 수 있는 유전적 경향이라는 것은 이렇게 의미할 수 있어요. 넘치는 호기심과 즉각적인 행동력이 유전된다. 자, 이렇게 표현되죠. ADHD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호기심 자체가 굉장히 많고 호기심으로 즉각적으로 탐구해 들어가고 탐색해 들어가는 행동력 이게 굉장히 강해요. 이건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이런 탐구력을 갖고 있다고. 그런 탐구력과 행동력, 호기심, 되게 과학적인 진취성 이런 것들이 유전이 되는 거예요. 좋죠. 공부하기 굉장히 좋고 연구가 잘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고 뭉치가 유전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이 경향이 유전되는 거지 사고 뭉치로 취급되는 현대 ADHD 아동들의 행동 양식이 유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진짜 원인을 찾아봐야 되죠. 왜? 아빠가 유전시켜준 거는 굉장히 넘치는 호기심과 즉각적인 행동력 굉장히 좋은 걸 유전시켜줬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못할까? 왜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 말을 갖다 집중을 못할까? 왜 우리 아이들은 ADHD 아이들은 사고뭉치로 점점 변해가는 걸까? 진짜 원인을 이해해야만 다음 치료로 갈 수 있어요. 자, 진짜 제가는 ADHD 원인이 현대의학에서는 모르는 걸로 그냥 해놨어요. 마음 편하죠. 몰라. 그러나 이게 현존하는 자료를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 너무 명확해요. 환경독소에서 유발이 되고 있다는 환경독소 원인론이 강력하게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대체하는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것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원인이 발생되고 있다는 원인론으로 이렇게 입증을 해내기 어려워서 현대의학이 이 문제를 피해갈 뿐이에요. 환경독소에서 ADHD 증세가 발생률이 더 커지고 그리고 증세도 더 악화된다는 다양한 증거들은 이미 많아요. 자, 이 현대사회에서 급증가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죠. 옛날에 ADHD들이 적었는데 요즘 증가하는 원인, 증세가 심해지는 원인, 당연히 현대사회에 들어서 환경독소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 요 내용들을 볼게요. ADHD 악영향이 입증된 환경독소들.
자, 이미 환경독소들이 ADHD 증세를 유발한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것들도 있고요. 아주 근거는 취약하지만 논문으로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 근거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간단히 생각나는 몇 가지만 적었는데요. 가장 심각하게 입증되는 게 포탈레이트죠. 플라스틱, 여러분 아시는 여러 가지 플라스틱 병에서나 그 생수병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플라스틱 유연제로 사용된대죠. 이게 신경조직을 손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명확히 보고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포탈레이트가 신경조직, 뇌신경조직이나 생식기 신경조직 이런 것들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증이 돼 있었는데 이게 ADHD 아동에도 관여가 된다는 것도 이제 논문으로 확인이 돼 있어요. 제가 봤던 거는 서울대 의대에서 ADHD 아동의 푸탈레이트 농도를 갖다가 비교 실험한 연구 논문이 있죠. ADHD 아동들에 대해서 푸탈레이트 농도가 현격하게 높았다. 그래서 푸탈레이트 농도를 갖다 빼주고 치료를 해주니까 ADHD 증세도 줄어들더라. 그러면서 뇌시에 MRI도 좋아지더라. 막 이런 논문들은 이미 명확히 보고돼 있어요. 그러니까 푸탈레이트가 단일하게 ADHD를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푸탈레이트가 아이들의 몸속에 유입이 되는 순간 ADHD 증세가 훨씬 더 악화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증세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아스파탐, 식품 첨가제인데 단맛을 내는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이게 신경조직의 손상을 유발하고 ADHD 유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규모지만 논문들이 있습니다. MSG죠? MSG? 양념이죠? 음식물의 그 맛을 내는 데 사용하는데 이게 뇌조직을 곧바로 작용하는 것도 입증이 돼 있죠. 그래서 기억력감 때 흥분 경향을 만든다. 그 다음 백색설탕, 정제된 설탕 같은 경우는 폭력성을 유발하더라. 이런 것도 논증이 돼 있어요. 약물이 유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 환경독소는 이렇게 식품 첨가물이나 환경호르몬만이 아니라 약물에 의해서도 생깁니다. 여러분 애들이 많이 먹는 항히스타민제나 기관지 확장제 또한 항경련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유발이 돼요. 이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걸 먹으면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만해지죠. 두 번째 중금속이나 공해물질 즉 미세 플라스틱 등등도 계속 연구되고 있고 상관관계는 충분히 논증이 되고 있어요. 이런 발암물질들이 발암물질이면서도 신경질 이상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이런 물질이 너무 많아서 단일한 원인에 의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러한 환경독소들에 의해서 아이가 ADHD 경향이 커지게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피해갈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 미국에서도 아스파탐이나 MSG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영향은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양이 너무 적어서 아이들한테 미친 영향이 적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양이 많다 적다라는 것도 굉장히 자의적인 기준이에요. 장기간 추적에 의해서 확인된 게 아니라. 자, 오늘 이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니까 나중에 기회를 내서 이런 환경독소가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깊게 얘기할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될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유전되게 태어날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강한 호기심과 탐구심, 그 다음에 높은 행동력 이걸 갖고 태어나는데 이런 환경독소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 조절력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증세가 격렬해지는 거예요. 심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환경독소 원인론을 갖다 이해하는 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치료 방법이 보여요. 유전론 갖고는 되지 않고. 자, ADHD 외에 환경독소에서 유발되는 증세. 즉, 환경독소 유발하는 증세가 ADHD라는 단일한 것만 있는 거 아니고요. 제가 보고됐던 내용들 갖다 몇 개 추려봤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요거 한번 보고 얘기할게요. 수면장애나 각성장애 유발합니다. 환경독소가. 이게 프탈레이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토피나 알러지 유발도 해요. 아토피나 알러지. 이거 뭐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도 유발되고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에 의해서도 유발되고 설탕도 유발되는 걸로 얘기되겠죠. 심리장애 유발되는 거 아까 설탕에서도 폭력적 경향 얘기했고 MSG에서도 이 얘기 많이 돼요. 그런 식품 첨가물만 끊어도 애가 온순해진다는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신경발달, 뇌피질
성장 지연, 이거는 뭐 된 거고, 참을성이나 자기 통제력, 통합적 추진력이 저하된다. 이제 요거 몇 개 유형을 하면 이런 거죠. 예? 수면장애, 아토피, 심리장애 유발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런 증세가 ADHD에 동반되는 질환과 일치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ADHD는 단일한 질환이 아니라 그것과 병발, 같이 동반되는 질환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지적이 되는데 가장 큰 게 수면장애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잠만 많이 자도 ADHD는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들도. 수면장애 있고 두 번째 아토피나 알러지, 비염 알러하고 알러지성 결막염, 알러지성 천식하고 즉 알러지성 질환하고 같이 결합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도 인정이 되고 있어요. 예? 세 번째로 심리장애 즉 우울장애, 강박장애, 불안장애 이런 심리장애가 같이 결합되면서 나타난다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즉 그래서 ADHD의 증세가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이 병발이 돼서 나타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ADHD를 갖다 유발하는 환경 독소가 만들어내는 현상 체계하고 거의 일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제 생각만이 아니라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 독소가 유입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호기심이 산만한, 격렬한 산만함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아이의 강력한 행동력이 과잉 행동장애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면장애도 만들어서 ADHD 증세를 갖다 더 심하게 만들고 아이의 환경 독소가 아토피를 갖다 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대체로 ADHD 있으면은 잠을 잘 못 자면서 피부 알러지, 알러지에 대한 트러블에 노출되거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불안 증세가 동반되는 위축된 현상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나타나죠. 이거는 환경 독소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 이제 치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본격적인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현재 진행되는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제가 보는 느낌은 이런 거예요. ADHD 원인과는 무관한 치료법들, 무관한 치료법들. 이게 마치 이런 거하고 가까워요. 가려우면 긁지 말고 참아라.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두드러기가 났어요. 음식을 잘못 먹고 두드러기가 났어요. 막 간지러워 죽겠어요. 간지러워서 막 긁느라고 아이가 집중을 못해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자 치료를 갖다 할 때 부모들이 몽둥이 들고 혼내면서 자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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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지 말고 참아 라고 하며 혼내고 강하게 혼내면 아이는 가려움에 괴롭지만 긁는 걸 참고 점잖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치료인가요? 치료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참는 법을 가르치는 거지. 참는 법을 남들한테 민폐끼치지 말도록 참아라라는 걸 가르치는 게 현재 ADHD 치료에 가까워요. 대단히 간단한 건 두드러기를 갖다 없애버리면 돼요. 제거해버리면 아이는 가려워서 긁을 일이 없어요. 산만한 영향을 볼 일이 없는 거죠. 치료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아이가 긁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갖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에요. 자, 산만함을 참고 집중력을 유지해라. 참고 집중력을 유지해라. 이게 치료는 아니에요. 그냥 애가 산만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거해주면 아이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집중을 갖다 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심리 상담 치료를 쉽게 쉽게 찾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놀이 치료나 심리 치료 뭐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ADHD 증세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ADHD 아동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취약성을 좀 극복하는 데 도와준다? 네, 그건 도움이 돼요. 애가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애 해피하게 만들어줘요? 네, 하세요. 그럴 목적이면. 하지만 집중력 해결 못합니다. 과잉행동 해결 못해요. 그걸로는. 네? 왜 이렇게들 놀이치료나 미술치료나 이런 걸로 ADHD를 치료한다라고 자꾸 하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억지해서 효과를 있다고 얘기할 수 있긴 했지만 그거는 부분적인 효과예요. 근본적인 효과라고 할 수 없어요. 자, 뇌파훈련, 뉴로피드백 이거 고액을 들여갖고 너무나 인기 끌고 있는 치료인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로 고도한 그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참는 법을 가르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참는 법을 재미있게 할 뿐이에요. 이게 예? 아이가 예? 그 환경 독소로부터 유발되는 뇌의
본질적인 어려움들을 갖다 해소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보다 더 집중을 해갖고 자기가 집중력이 흩어지지 않도록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참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훈련법이 뇌파훈련법이라고. 이거 하면 애가 문제를 좀 들이킬 수는 있어요. 이게 마치 뭐하고 비슷한 걸 수 있냐면 재미난 방법으로 해서 그러죠. 여러분 ADHD 아이를 가정을 합시다. 해병대에 입소해갖고 훈련시켜보세요. 산만할 때부터 강력제지를 해보세요. 아이는 산만하면 없어집니다. 문제를 행동을 안 해요. 할래 할 수가 없어요. 고도의 경각심을 가지니까. 예? 근데 그게 치유가 된 거냐? 아니에요. 학업 능력이 좋아지고 아이가 우울한 감이 없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상쾌해지고 행복해지고 이런 게 치료로 이어지는 거거든. 능력이 향상되고 학업 능력이 향상되고 예? 업무를 하는 성인이 되면 업무 추진력이 좋아지고 막 이래야 된다고. 근데 다만 산만한 게 좀 주는 거야. 문제 행동이 줄어. 이거는 치유가 아니에요. 뇌파 기계를 이용해서 그냥 순간 집중력만 유지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순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건 치료라고 보기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인지 행동이나 행동 수정 치료는 현대 의학에 의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인정되는데, 이거 역시 이런 거죠. 해병대 입대해갖고, 산만하면 몽둥이로 때린다라면 얘가, 효과를 볼 수 있겠지. 근데 이거는 몽둥이 대신에 뭐 하는 거냐? 토큰을 주는 거예요, 토큰. 응? 상을 주는 거지. 좀 긍정적인 방식으로 바꿨을 뿐이지, 상벌 체계를 이용해서 아이가 자기 행동을 갖다가 스스로 좀 참도록 해주는, 참는 훈련인 거예요, 다 이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원인은 참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제거해주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DHD의 원인은 현대사회에서 증가되고 있는 환경 독소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환경 독소에 의해서 취약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유전적으로 취약성을 갖고 있는 아동들이 대체로 호기심이 왕성하고 대체로 행동력이 즉각적인 이런 아동들인데, 그 아동들의 행동 경향이 문제가 극화되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게 ADHD라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타당할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를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요거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바로 이어서 ADHD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치료편으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